안녕하세요. 풀뿌리 아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안방 베란다 쪽에 있는 예쁜 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페추니아는 제가 한 포트에 두 가지를 심었나 봅니다. 삽목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심어진 것 같아요. 꽃이 예쁘게 두 가지로 피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쿠시아. 예, 이 후쿠시아는 정말 거의 1년을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정말 꽃대도 조롱조롱 너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계속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꽃이 많이 핍니다. 너무 정말 예쁜 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로벨리아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어 있는 게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색감도 쨍한 보라색인데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수폽에 정말 이 꽃도 꽃을 끝없이 계속 피워줍니다. 이렇게 쨍한 핑크색의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노랑 비댄스죠. 요 꽃도 어쩌면 이렇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는지 너무 기특하고 참 예쁜 꽃들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요즘 마치 초겨울을 접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 날씨인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위로를 해주네요. 예, 요거는 버베나죠, 버베나. 버들 마편초라고도 하는데요. 꽃송이가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송이에 요 자그마한 꽃들이 소복하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요거는 여우꼬리죠. 여우꼬리. 예쁘게 여우꼬리처럼 빨간색 꽃이 피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르메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꽃도 피고 있고, 요것도 이거는 제라늄이죠.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예, 제라늄 중에서도 굉장히 순둥순둥 꽃도 잘 피워주는 그런 제라늄입니다. 요 제가 삽목해서 꽂아놓은데요. 꽃이 정말 몇 달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참 예쁜 꽃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제가 지금 행잉으로 키우는 식물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요건 라임제라입니다.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송이가 피었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꽃대가 많이 달려 있어서 아마 계속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갈 제라늄인데요. 리갈 제라늄도 꽃 색깔이 정말 다양하죠. 이거는 빨간색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들도 다 제가 삽목한 삽목둥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나비수국인데요. 나비수국이 지금 꽃을 몇 송이 올려주고 있는데 잎은 좀 빈약합니다. 얘가 굉장히 찐득이가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다 보니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랑초. 이것도 계속 지금 꽃들을 엄청 올려주고 있는데요. 꽃이 허들지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후쿠시아. 이거는 아까 거와 달리 꽃잎이 보라색이네요. 아직 활짝 피지가 않아서 이렇게 붉은색으로만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콜레오스입니다. 제가 콜레오스 가지치기 했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행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꽂아가지고요. 여기 지금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아주 작은 삽수들을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명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뿌리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랑초들인데 조금 힘이 없네요. 이제 요거는 장미허브입니다. 예, 장미허브도 이렇게, 그리고 요건 다육이도 이렇게 페트병에 흙을 제가 지금 넣어가지고요 삽수들을 꽂아놨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필레루스. 예, 그리고 요거는 군자란 꽃이, 꽃대가 많이 안 올라왔지만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꽃대가 좀 쑥 올라왔으면 훨씬 더 예쁘고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요 작은, 정말 작은 요 꽃들은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정말 그냥 아주 작은 꽃송이들이 저렁저렁저렁 달려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참 어쩌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지 참 대견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갯모밀입니다. 이거 정말 잘 크네요. 꽃도 지금 많이 피우고 있는데 이제 꽃이 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삽목해서 꽂은 건데요. 얘들도 정말 잘 자라네요. 이렇게 꽃도 많이 피우고 아주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꽂기만 하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형광 미니 달개비인데요. 이것도 제가 잘라서 꽂아서 번식시킨 건데요.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 앵초들이네요. 주리안 앵초들이 아직도 벌써 한 두 달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꽃을 많이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직도. 예. 정말 가성비 좋은 꽃이 아닌가 합니다. 이른 봄에 몇 포트 들이시면 몇 달 동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얀색 일일초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집 베란다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예쁜 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